구독자 애칭부터 냅다 공개했는데 내 채널 구독자 애칭은 애들이가 됐어. 반모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이번 영상은 말을 좀 놓을게. 그리고 또 내가 인스타그램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면은 질문 많이 들어왔던 게 장바구니에 뭐 들어있냐 이 질문 진짜 많았거든. 그래서 이번 영상은 반모랑 위시리스트 이걸 합쳐가지고 위시리스트 영상을 찍어볼 거야. 이런 컨텐츠가 처음이어가지고 막 담았더니 장바구니 금액이 800만 원이 된 거야. 지금 장난 하나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장난치는 거 절대 아니고 순수하게 예뻐서 담았는데 금액이 많이 커졌다. 예쁜 거 다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800만 원어치를 어떻게 사냐고. 여기서 이제 나가리 시키면서 최종적으로 장바구니에 남아있는 녀석들을 살 것이다 미리 말하고 시작해야겠더라고. 진행이 어색할 수 있고 좀 싸가지 없을 수도 있는데 이해해줘. 내가 좋아하는 플랫폼 사이트가 더블 컨셉이거든. 옷 구경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보는 사이트거든. 진짜 더블 컨셉이 없는 게 없다. 개옷도 봐라. 어지간한 핫한 브랜드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쇼핑을 하기 너무 편하다. 베스트부터 그냥 쭉 훑으면 끝. 주로 더블 컨셉에서 아이쇼핑부터 찐 쇼핑까지 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내 더블 컨셉 위시리스트를 보여줄 거거든. 얘들아 오늘 우리 예쁜 거 같이 발굴해버려. 더블 컨셉 들어왔는데 시즌 오프하는 제품들도 있고 봄신상 제품들도 있어 보이는데 돈은 한정적인데 옷은 너무 많다고.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우리가 사야 되는 거지. 나는 더블 컨셉 로그인하면 쿠폰부터 먼저 발급받고 그다음 베스트를 디벼봐. 베스트를 보면 지금 사람들이 뭘 사고 싶어 하는지 뭘 입고 다니는지 보편적인 그런 트렌드를 빨리 파악할 수 있거든. 그래서 베스트를 먼저 보는 편이야. 가방도 많이 보이고 보물이 많이 치고 올라왔는데 요새 이런 백팩 디자인도 많이 보이고 조끼도 많이 보이더라고. 이런 좀 적당한 사이즈의 스퀘어백도 요새 예뻐 보이고 대충 한번 훑어봅니다. 이거 예쁘다. 이거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가방인데 귀엽다. 이름이 터틀백이라는데 진짜 거북이 뚝딱지 같고 귀엽네. 담기 백팩. 그리고 요새 또 내 마음을 흔드는 가방 썸머백이래. 나일론 소재의 가벼운 백팩. 요새 내가 백팩을 좋아해가지고 이 무심하게 툭 떨어지는 이 가방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 쇼핑백 담습니다. 소프트 서울 이것도 괜찮더라고. 봄에 입기는 어떻게 보면 또 답답할 수 있는 무거운 소재긴 한데 이런 게 바로 믹스매치. 한여름 아니고서는 괜찮다고 보거든. 가볍게 입고 여기에 이제 마무리로 근데 품절. 그레이 컬러는 살 수 있는데 스웨이드는 브라운이 찐이거든. 아니 뭔가 2% 부족한 이 느낌. 그리고 레인부츠. 내가 옛날부터 갖고 싶었던 부츠가 있는데 베뉴먼트 레인부츠. 아 나 이게 너무 갖고 싶었어. 색깔이 두 개 있는데 버터가 찐이지. 완전 귀엽지 않나? 이거 봐봐. 얘는 무조건 버터다. 후기 보니까 한 사이즈 크게 사라는 말이 많아서 230으로 담아볼게. 그리고 요새 내가 꽂힌 게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는 비스티의 베스트. 컬렉션 사진을 되게 많이 봤는데 진짜 많이 껴입더라. 레이어드 코디를 유달실이 많이 했더라고. 뭔가 대단하게 껴입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진짜 안 껴입은 쇼가 없었어. 나도 발을 맞춰서 껴입어보려고. 시즌 오프를 잘 털면은 괜찮은 아이템들을 괜찮은 가격에 득템할 수 있거든. 나는 딱히 뭐 신상 이런 걸 안 따져가지고 이런 것도 잘 디벼보는 편. 작년에 딱 나왔을 때부터 브라가 사고 싶었는데 30%나 할인이 들어가고 내가 유교걸이라서 단품으로는 못 입겠지만 티셔츠나 뭐 셔츠 레이어드 해가지고 입으면 빛깔 날 것 같다는 거지. 사람들이 1사이즈로 많이 사서 나도 1사이즈로 담아볼게. 이제 그로브를 디벼볼 시간. 그로브도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한 곳이거든. 항상 신상 나오면은 사지는 않더라도 코디나 아이템 많이 참고하는 편이거든. 유행하는 감성에 맞게 코디를 잘하더라고. 아 품절 따흐. 아직 신상이 안 나와가지고 그로브는 이 조끼 말고는 막 눈에 차는 게 없네. 넘어가. 나이키 바이커 쇼츠거든. 브라운 이 색깔이 너무 예쁜 거지. 할인해가지고 24,500원인 거야. 룰루레몬 바이커 쇼츠를 사서 입어봤는데 너무 편한 거야. 외국 가니까 외국 언니들이 바이커 쇼츠를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 아무튼 바이커 쇼츠 너무 편해가지고 내가 남 색깔이 하나 있어서 다른 색깔로 하나 사봤고 쇼 런웨이 사진을 많이 봤다고 했잖아. 디올 옴므 컬렉션에서 바지 안에 입은
바지니까 속바지잖아. 짧은 기장에 반바지에 고무 기장에 속바지를 레이어드 해가지고 입었는데 뉴젠스도 그렇고 이번에 디올 컬렉션도 그렇고 바지까지 레이어드하는 그런 게 내한테 되게 삘이 온 거야. 마침 그 속바지랑 색깔도 비슷하고 할인도 들어가서 이거는 샀. 아디다스 운동화. 요새 아디다스 운동화 너무 예뻐 보이는 거지. 데님이 롱치마 이런 거 입고 이거 딱 신으면은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일부러 투박한 느낌으로 신는 거지. 차고샷이 이거밖에 없네. 착화감도 되게 편해 보이고 230으로 담아놨지. 같은 맥락으로 담은 운동화가 나이키 에어맥스거든. 색깔도 푸르스름하니 예쁘더라고. 아까 아디다스 운동화보다 좀 더 밝은 컬러라서 봄에 가까운 느낌이 들긴 하거든. 샤랄라한 그런 치마에다가 믹스 매치 해가지고 이거 딱 신으면은 스포티한 캐주얼한 느낌 딱 더해져가지고 중화가 돼서 예쁘겠더라고. 더블 컨셉이 219,000원 정가에 팔고 있거든. 이게 품명이거든. 이거를 따가지고 네이버에 검색을 한 거지. 터무니없이 저렴한 애들은 병행주입이거나 짝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끼고 1, 2만원 정도 저렴한 곳에서 왜 이렇게 비싸? 6,000원 밖에 싸게 못 사네? 배송비 3,000원이라고? 더블 컨셉에서 사는 게 낫겠다. 최저가로 사는 방법 보여주고 싶었는데 실패. 그리고 요새 내 눈에 또 되게 예뻐 보이는 게 삼선! 삼선 라인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옛날에 유행했던 트랙 탑, 트랙 팬츠 이런 디자인이 또 예뻐 보이더라고? 색이 좀 엄하긴 한데 일단 담아봤어. 그리고 내상 바지 셔츠 아직 신상이 안 나와가지고 담을 수 있는 게 한정적인데 내가 몇 개 사서 써보니까 잘 들어지더라고. 컬러도 되게 다양하고 디자인도 되게 개성 있어서 내가 마지 셔우드를 정말 좋아해. 코디를 진짜 너무 기깔나게 잘해서 따라 입고 싶은 그런 곳이거든. 색 조합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올 봄에는 이런 라임 컬러 가방도 사보고 싶고 쇼파백 디자인이라서 내 취향은 아니야. 나는 완전 미니백파거든. 가방이 작을수록 좋아. 이것도 갖고 싶은 건데 품절됐네. 하트 눌러놓을게. 뭘 많이 넣어 다니려고 산다기보다 코디에 어울리는 아이템으로 좀 더 활용하는 편이거든. 큰 가방은 오히려 나한테 더 짐만 되고 나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컬러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좀 포인트 되는 그런 걸 원하거든. 그래서 내가 마지셔우드를 좋아하거든. 그런 거를 너무 잘해. 이거 진짜 손에 이렇게 딱 들고 다니면은 너무 귀엽겠다. 다들 가방 너무 귀엽고 나도 사고 싶어. 이 니트 바지가 너무 귀여운 거야. 이런 소재의 옷을 사기엔 진한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왼쪽 오른쪽 패턴 다르게 빠진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보라 색깔도 있긴 있는데 보라색보다는 푸른색이 더 좋거든. 이건 후기가 없어서 아쉽다. 후기를 딱 보면서 사야 되는데 일단 이거 스몰 사이즈로 담을게. 그리고 내가 카페에서 담은 게 또 있어. 이게 또 굉장히 힙해 보이는 거야. 바지 밑단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찜. 소재가 그래서 잠옷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깔이 너무 예쁘게 잘 빠졌다는 거지. 카페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디자인도 예쁘고 컬러도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잘 하더라고. 아예 그냥 레이어드해서 입으라고 긴팔 티랑 나시가 세트로 나온 겨. 슬림 핏, 타이트한 핏이 켜켜이 껴있 편하기 때문에 슬림핏으로 빠진 것도 예쁘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고 가격은 그닥 안 예쁜데 긴팔티랑 나시랑 두 벌을 산다고 생각하면은 어쨌든 르세지엠이라는 브랜드의 데님 팬츠인데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의 와이드 팬츠. 가격도 84,000원인데 40% 할인해서 54,000원이야. 중청에서 살짝 진청 느낌도 들고 일단 이렇게 확 퍼지는 것도 딱 마음에 들고 내가 이 앞태만 보고 장바구니에 넣었는데 뒷면이 살짝 반전이네. 150을 왜 이렇게 넣었지? 디자인 자체도 마음에 들어서 장바구니에 넣어놓을게. 그리고 이거 카고 스커트. 쇼 사진을 많이 봤다고 했잖아. 올해 또 공통적으로 많이 보였던 게 포켓 디테일이었거든. 아웃 포켓, 빅 포켓. 테크웨어 같은 그런 디자인이 많이 보였단 말이야. 올해는 카고 팬츠, 카고 스커트를 입어야겠다 했는데 마침 내 눈에 띈 치마. 코디가 너무 예뻐서 그냥 이대로 사서 입고 다니고 싶더라. 뉴발 신발도 너무 예쁘고 풍덩해가지고 입고 다니면 엄청 편해 보이는 거야. 밴딩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이즈도 크게 안 탈 것 같고 색깔이 좀 별로라는 후기가 있네. 159,000원인데 50% 할인하고 있어. 담기는 담게. 요새 또 꽂힌 아이템이 레그 워머란 말이야. 레그 워머를 쿠팡에서 저렴한 가격에 샀는데 싼 게 비지떡이더라고. 컬이 되게 별론 거야. 돈을 조금 쓰긴 써야겠구나 해가지고 찾아본 게 더티스라는 브랜드의 레그 워머거든. 골지 짜임도 마음에 들고 컬러도 다양해가지고 골라서 사면 되겠더라고. 나는 레그 워머 하면 딱 그레이가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일단 그레이 하나 담았고 베이지는 좀 애매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고
길이감도 딱 적당하면서 가운 부분도 쫀쫀해 보이고 이제 후기를 한번 봐야지. 그레이 아이보리 이렇게 두 컬러 담아볼게. 내 잠옷 진짜 많이 물어보는데 아밤에서 샀고 내가 아밤 잠옷을 너무 잘 입고 있거든? 하나 더 사고 싶어가지고 드릉드릉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아밤이 가격대가 있어서 막 살 수가 없어. 이벤트가 있을 때 사줘야 된다고. 내가 그 잠옷은 유럽 여행 간다고 샀었거든? 이번에는 무슨 이유로 새 잠옷을 사면 좋을까? 다리가 짧아서 긴 팔 긴 바지보다 긴 팔 반바지의 조합이 나한테 잘 맞더라고. 긴 팔에 반바지 조합으로 골라봤고. 오, 내가 담은 게 이거거든? 너무 귀엽지 않나? 아밤 물포트 하나 박혀있고 여행가서 이런 거 하나 챙겨가서 써주고 하면은 기분 되게 좋잖아. 이런 파우치도 챙겨주네. 귀엽다. 중구난방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롬슈즈. 내가 지금 집에서 신고 있는 슬리퍼가 더러워져가지고 바꿔줄 때가 됐거든? 아침에 이렇게 너무 예쁜 룸 슬리퍼를 팔고 있더라고. 되게 부드러울 것 같고 되게 신을 것 같고 그렇단 말이지. 아, 너무 귀엽지 않냐고. 사이즈도 미디움 라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커플로 신어도 좋을 것 같거든? 원래 33,000원인데 할인해서 26,400원이야. 그래서 미디움 사이즈로 장바구니에 담았지. 이게 검은색도 있어. 얘 때문에 검은 색깔 아이템을 쓰면은 털이 너무 많이 묻어서 까만색은 내가 못 사겠거든? 까만색인데 제일 예쁘다. 그리고 포니테일. 소매 기장이 짧아서 봄에도 답답하지 않게 입을 수 있겠더라고. 이 스트라이프 패턴 이어지는 것도 딱 맞고 거슬리는 게 없는 니트야. 옛날 미국 하이틴 영화에서 입고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지. 후기를 봤는데 후기가 너무 좋아. 올 봄에 꼭 사야 하는 니트다. 큐드로이 이번에 신상 다 너무 예쁘게 잘 나왔던데 나는 이 흰 티셔츠 입고 찼어. 반팔 티셔츠 레이어드한 코디를 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나도 그렇게 따라 입어보려고 이 티셔츠를 장바구니 한번 담아봤어. 그리고 갑자기 요가복. 데비에어라고 좋아하는 요가복 브랜드가 있는데 지금 15% 할인해서 16,150원이래. 색깔 되게 예쁜 게 보여가지고 티셔츠 하나 담았고 데비에어 7.5부 레깅스. 데비에어 7.5부 사면은 내 발목선에서 딱 떨어지더라고. 검정색 할인해서 팔길래 하나 쟁여두려고 담았어. 내가 스트랩 달린 메리제인 스타일 슈즈를 정말 좋아하거든? 무드라잇이라는 브랜드인데 이 봐봐. 너무 귀여운 거야. 실버, 크롬, 블랙 세 컬러가 있는데 나는 실버 바라서 일단 실버로 봤어. 이 짜글짜글한 이거 크랙 디테일 들어간 게 너무 귀여운 거야. 코가 좀 둥근, 뭉툭한 느낌이 있어서 러블리한 느낌도 많이 들고 이 레이스 양말에다가 메리제인 이거 신은 거 너무 예쁘다. 그리고 1991이라는 브랜드의 헤어핀. 새틴 소재 헤어핀이야. 핀 이렇게 우다다다다 꽂아놓은 게 너무 힙해 보이는 거야. 색깔이 3개가 있는데 내 픽은 핑크. 핑크랑 아이보리가 새틴 느낌도 확 살면서 확 튀어가지고 예쁘더라고. 두 개에 25,000원인가 보다. 비싸네. NU의 레더 크롭 자켓이거든? 238,000원짜리고 블랙, 브라운 두 컬러가 있는데 블랙이랑 브라운 중에서 못 정하겠더라고?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소재는 페이크 레더고 포켓 디테일 많이 보였다고 했잖아? 여기 이렇게 포켓이 3개나 있다. 밴딩 처리된 것도 너무 귀엽고 난 요새 롱 코트? 뭐 롱 자켓 이런 것보다 크롭 기장이 좋더라고. 디자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퍼가 달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레더 자켓 치고 좀 귀여운 디자인이잖아? 단추가 달려있었으면 이 귀여운 맛이 더 살 것 같은데 지퍼로 마감이 돼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스댕이 들어가니까 차가운 센 느낌이 나 보이더라고. 브라운이냐 블랙이냐 진짜 못 정하겠다. 야외 컷을 보니까 약간 자주빛이 또 살짝 보여서 브라운이 좀 안 예뻐 보이네. 단추였으면 더 귀여웠을 것 같은데. 완전 크롭이다. 확실히 NU는 후기가 많네. 블랙 1사이즈로 담아볼게. 에노르의 봄버 자켓. 10% 할인해서 232,200원. 내가 좋아하는 크롭 기장이고 나는 좀 캐주얼하게 스포티하게 입는 편이라서 이런 느낌의 옷을 좋아하거든. 여며 입어도 귀엽네. 와펜이 박혀서 좀 더 캐주얼해 보이기도 하고 언니 다리가 진짜 길어서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 되네. 뒤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투톤 배색으로 마무리되어 있고 조거 같은 좀 후리한 바지랑 아니면 데님 팬츠, 데님 치마 그런 거랑 캐주얼하게 조합을 해서 입으면 예쁠 것 같거든. 그래서 이것도 담아봐. 그리고 에노르에서 담은 맨투맨이야. 무난한 멜란지 그레이 컬러고 자수로 알록달록하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은
그거 맨투맨이고 나는 이런 레글런 디자인을 좋아하거든. 내 몸뚱아리에 비해서 어깨가 좀 넓은 편이어가지고 레글런이거나 아예 어깨 뽕이 탁 들어와가지고 어깨 잡아주는 그런 디자인을 좋아하거든. 뒤에는 깔끔 그 자체. 까만 색도 있는데 내가 얘 때문에 까만 옷을 못 입거든. 애노르 이번 신상 너무 예쁘더라고. 그래서 치마도 남았잖아. 미디스커트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그냥 롱 치마야. 내가 포켓 많이 보였다고 했잖아. 양쪽으로 주머니 크게 들어가 있고. 아니 근데 양말이 너무 예쁘다. 이건 어디서 살 수 있나? 이 양말 진짜 너무 예쁘네. 트임이 깊어서 입고 다닐 때도 안 불편할 것 같고 쇼에서 이런 슈즈를 많이 봤거든. 대중적으로 이게 진짜 유행할까?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 허리 밴드가 포인트. 제니가 뒤집어 입어가지고 난리난 디키즈 바지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뒤집어 입은 것처럼 아예 그렇게 디자인이 빠졌어. 이 정도 되면 발목까지 올 것 같아. 실물이 이쁘다네. 10% 할인해서 142,200원. 일단 스몰 사이즈고 다 맞게. 애노르 롤업 와이드 팬츠. 이것도 10% 할인해서 142,200원이야. 내가 롤업 팬츠를 좋아하는데 이 롤업 포인트 너무 예쁘고 핀턱 디테일 잡힌 것도 고급지고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내 너무 예쁜데 살 수가 없어. 내가 키가 작아서 아마 내가 이 바지 입으면은 한 요 정도를 잘라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롤업이 다 날아가는 거지. 모델 키가 177이거든? 모델한테 여기까지 오는데 나한테는 그럼 내가 입으면 진짜 부산 바닥 다 쓸고 다닐 것 같아. 이 친구 옷도 귀여운 게 보여가지고 좀 담아봤거든? 키니키니 오버롤 너무 귀엽지 않나? 멜빵 바지만 입히면은 이런 느낌이거든? 여기 뒤에 이렇게 주머니도 달려있고 티셔츠 겹쳐 입으면 이런 느낌인 거고 개도 레이어드 해 입는 세상. 이번 달에 얘 생일이고 해가지고 하나 사줘볼까 싶다. 이 친구가 수름이랑 좀 사이즈가 비슷한 거 같거든? 엑스라지로 담아볼게. 올인원이 또 귀여운 게 하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담아봤어. 너무너무너무 귀엽다. 내가 스트라이프를 좋아해서 제 옷도 스트라이프로 많이 입히거든? 이 솜털에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이 친구는 또 라지를 입었대. 라지로 담아볼게. 갑자기 앨범이 나왔습니다, 앨범이. 인생 내 꽃 포토북이래. 표지 디자인도 너무 귀엽고 속지 25장을 넣어준다고 하네. 인생 내 꽃 같은 그런 사진 있잖아. 뭐라 해야 되지? 즉석 사진? 보관하는 거 좋아하거든? 그런 거 다 추억이잖아. 예쁘게 깔끔하게 보관하기 좋아 보여서 이것도 담아봤어. 세이투쉐라는 브랜드인데 여기 진짜 너무 힙해가지고 브랜드 제품들을 하나씩 좀 보여주고 싶더라고. 너무 힙한 거야. 털이 이렇게 복실복실한 사이드 테이블이야. 39만원.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내가 요 근래 본 인테리어 소품 가구 중에 제일 컨셉이 확고한 정체성이 뚜렷한 브랜드야. 이거를 너무 드리고 싶은데 얘들아 너네도 브이로그 봐서 알겠지만 우리 집 진짜 코딱지만 해가지고 이거를 둘 수가 없어. 내가 이사를 가면 아마 샀을 거야. 이것도 한번 영업해 볼게. 악의 수틀 28만 5천 원. 거의 아까 한 40만 원짜리 보다가 28만 원짜리 보니까 괜히 저렴해 보인다. 맞지? 이것도 예쁘고 힙해서 끼워 넣어봤어. 갑자기 인테리어 소품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러그야 러그. 옐로우 블랙 두 컬러가 있고 난 옐로우보다 블랙이 더 깔끔하니 예쁘더라고. 소파 밑에 이렇게 툭 깔아놓은 게 너무 귀여운 거야. 블랙으로 담아볼게. 블랭킷인데 선인장 너무 귀엽지 않나? 난 좀 알록달록한 거 좋아하잖아. 우리 집에 딱 잘 어울리겠는 거야. 바닥에 깔아도 되고 소파에 올려도 되고 블랭킷이라서 진짜 그냥 마음대로 쓰면 되잖아. 우리 집 벽지가 좀 노래. 그래서 칙칙해 보이고 안 예쁘거든? 벽지를 좀 가리는 용도로 포스터처럼 이렇게 벽에 걸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 담아볼게. 모어브릭의 이불 커버 세트. 거의 반값 할인 중이더라고. 우리 집이 또 침대가 퀸 사이즈야. 퀸 사이즈 세트로 사면은 20만 원 돈이긴 한데 컬러 조합이 너무 상큼한 거야. 한번 담아봤어. 또 친구 세트야. 이것도 퀸 사이즈 세트로 사면은 27만 8천 원. 아까는 상큼해서 담았다 했잖아. 솜사탕처럼 달콤해 보여서 담아봤어. 우리 집이 좀 우중충한? 칙칙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 깔아두면은 엄청 환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컬러 조합 너무 귀엽게 잘 나왔어.
여러분 내가 요새 수친놈이잖아. 수영 미친놈. 그래서 수모도 하나 담아봤어. 딜라이풀에서 토끼 해라고 토끼 수모가 나온 거야. 이거 쓰고 수영하면은 우주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수영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중급반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기운이 좋아 보여서 담아봤어. 로스트인 서울의 오렌지 수영복인데 형광 오렌지 이게 너무 잘 빠져가지고 이것도 담아봤거든? 수영복 입다 보면 늘어나서 나중에는 결국 묶는 수영복을 사게 된대. 수영복이 늘어나도 뒤에서 이렇게 쪼으면 되니까 강습할 때뿐만 아니라 휴양지 놀러가서도 입기 좋은 깔끔하면서 핫한 그런 디자인의 수영복. 근데 이게 수몰이 품절인 거야. 일단 엑스 수몰로 담긴 담았거든? 이거는 씨솔트 씨의 수영복, 강습용 수영복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디자인이 예뻐서 담아봤거든? 호캉스, 뭐 물놀이 갔을 때 더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더 잘 어울리는 수영복 같아 보이긴 해. 이거는 수몰로 담았고. 얘들아 정말 긴 위시리스트 털이가 끝났는데 내가 너무 많이 담아가지고 영상이 많이 길어진 것 같단 말이야. 다음 위시리스트 영상은 자중을 하고 현실 감각 있게 장바구니를 담아보도록 할게. 영상 요청해준 얘들아 너무 고맙고,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고, 긴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더블 컨셉 하울로 내가 다시 돌아올게.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자. 안녕.